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제가 기초성경공 3권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고 또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침투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출애굽 사건은 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왕국,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왕국을 침투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바로의 세력 내지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이걸 그대로 내두지 않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죠. 이 영적 전쟁에서도 침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사탄이 지배하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예수님을 통해 침투하신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공격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침투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곧바로 반격하죠. 그래서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지금도 말씀드린 걸 보아도 아시듯이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큰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 전쟁을 가지고도 설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큰 주제입니다. 언제 기회 되면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은 그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이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여기 통치를 말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도 보면 사탄의 권세, 즉 나라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사탄의 나라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이 나라라는 우리 한국말 그 용어가 이렇게 썩 그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좋은 이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영토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한국 하면 한반도 이렇게
영토가 생각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원어를 우리말 언어로서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왕국이란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근데 그 뭐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단어를 즐겨 쓰는 바람에 뭐 그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쓸 건 아닙니다만은 그 왕국이라고 하면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 용어는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왕국에서 누가 왕입니까? 사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어떤 법이 통합니까? 사탄의 법이 통합니다.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법이 통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대조하기를 흑암, 죄를 사탄의 왕국의 특징이라면 빛, 거룩함 혹은 죄사함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인 것처럼 이 두 나라의 특징이 혹은 두 왕국의 특징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왕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수질하고 헌금 좀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좀 읽고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사탄의 왕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와 이해와 목표와 목적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 삶을 살기 위한 수단들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의 나라와 혹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 사탄의 왕국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우상 그러면 많은 경우에 뭐 돌상, 뭐 목상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상이지만 사실 그 경우에도 그 돌상은 사람이 깎아 만든 겁니다. 그거 목상 사람이 그 깎아낸 거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사람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가치관이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이제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근데 여기 견관진이 뭐냐? 이게 사탄의 진을 말하죠. 사탄의 요새. 그럼 뭐가 사탄의 요새입니다? 요새입니까? 한 번은요 포도나무교회 분당에 있을 때 우리가 분당에서 개척돼서 포도나무교회 10년째 일이 지어서 나왔잖아요. 한 번은 지방에 그 집회를 갔는데
한 성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와서 교회가 분당했다 그랬더니 분당의 사탄의 요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분당에도 어떤 뭐 장소는 뭐 이렇게 좀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탄의 요새는요 그런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도시도 아니에요. 사탄의 소굴은 분당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많은 범죄가 범해지는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개발하면 끝나요. 사탄의 요새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사고책에.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바 그거예요. 사탄의 요새가 어디 있냐? 사람의 사고책에 속에 있어요. 이게 사단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고책에. 이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탄의 사고체계가 여기 자리 잡으면 소굴이 사고체계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만 하더라도 읽은 이 구절만 세 가지 결과를 말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사고체계가 사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죠. 사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견관진이라고 해서 모른 이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고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사탄의 사고체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체계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생의 자랑,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에요. 허영심의 박람회와 같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한 가치관과 사고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가치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치관은 그 사탄의 가치관은 이게 사고체계 그래서 사단의 진주인데 높아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사람들에게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 안 해요. 사탄은 뭐라고 하냐? 너 자신을 섬기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오늘날 실제로 사탄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정확히 똑같다고 저한테 그 소스를 보내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받아봤어요. 오늘날 사탄교회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다고 저한테 소스를 보냈더라니까요. 요즘은 유튜브에 별거 다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어떻게 했는지. 나를 섬기라 안 그랬어요.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냐. 네가 스스로 네 하나님 되라. 이거였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돼 있었거든요.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게 그거였어요.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네 하나님 되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사탄 뭐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뜻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고 아담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타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락입니다. 전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고체계는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죠. 그런데 성경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 교만이 정확하게 사탄의 왕국의 특징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체계를 받아들이면,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복종 안 됩니다. 그래서 복종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기들이 주인이었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돈의 유익에 따라서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것도 순종하지 않을 것도 무엇을 순종할 것도 어떻게 순종할 것도 거기서 다 결정되죠. 그 삶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이 뭐냐?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느냐? 사고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체계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적되어지고 생각이 높아 교만해지면 그 삶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리는데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제1차로 해당되죠. 할렐루야. 당연히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죠. 이 모두가 다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한 말입니다.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소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이 바로 가치관의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한 핵심이. 할렐루야.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진리의 전쟁인데, 가치관의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지 않은 말씀 무장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 우선 여기 보시죠.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녀들아,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되 자기들의 영적인 자녀들인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뭔가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해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너무 귀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다. 여기 우리 구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해요. 이 구절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있죠. 근데 이 구절은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둘째가 우리 하나님 알았다. 셋째가 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다. 여기에 흉악한 자, 악한 자 나오잖아요. 이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석들을 보아 학자들 다 동의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에 보면 아이 처음에 보면 뭐죠? 자녀들아 이 말은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 거고 아이, 아비, 청년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군가? 크게 두 가지로 이해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한다. 혹은 나이가 장년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아이, 청년, 장년을 의미한다. 근데 두 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말들은 성도 전체를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게 일부만 받고 나머지 안 받는 내용이 아니라 또 악한 자를 이긴 게 청년들만 이기고 다른 사람 못 이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는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를 이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겼다는 말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귀의 세력이 멸하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졌죠. 권세가 벗겨졌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거죠. 이미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미 이겼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놔면하죠. 근데 당연한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장대야 합니다. 맞는데 더 나가야 돼요. 이게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의 삶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길로 향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지식. 자, 보시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주석을 읽어볼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페츄라 주석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악한 자, 곧 마귀를 대적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따옴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말씀 따옴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실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스몰리라고 했는데, 스몰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단순히 뭘 할 수 있냐면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자, 아까 여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고 했잖아요. 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대조해서 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정통적이었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까지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할 정도로 옳은 것이었죠. 정통적이었죠. 근데 보십시오. 이것들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39절 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이 말은 그분의 음성을 그 뜻입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 형령을, 하나님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뛰어난데.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교리에 의한 삶이었어요.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이었어요. 이거는요, 죽음이에요.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두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절대 적잖아요. 말씀! 말씀하면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들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여기 보면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도 현재형이고요, 보낸 자를 믿지 않는다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령을 보지 못했다,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오늘 안 먹어서 한 달 전에 배고팠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령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말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본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는데, 이 지식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었던 거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게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돼 있었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뜻이에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 여기 지금 39절에 너희가 영생에서 얻는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걸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했는가를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암송했어야 한다고. 그래야 서기관이 될 기본적인 자세가 됐다고. 바리새인 중에 주로 서기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에요. 그토록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아까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그들이 강건하고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말씀 무장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이 둘을 대조해 보면 명확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거한다는 말이 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다윗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는 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오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길,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기도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의중이 보여지는 대로 그 삶을 조정에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죠. 이게 참다운 지식인 거죠. 이걸 다트라고 표현했다고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 지식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유념하고 그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치관의 전쟁인데 가치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다 말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당연히 존재된 말이죠.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이기는 핵심적인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관건인 거죠.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잘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장성한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괴설,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 이게요 세상의 가치관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한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날에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의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요동치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동치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광야에서 세 차례나. 그거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 떡을 만들어라 그랬죠, 시작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쓰인 가정법은 가정하는 사실을 그것이 사실로 전제하는 겁니다. 뭔 말 설명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원문에 나오는 그 헬라어 가정법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 뜻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먹을 뿐만 아니라 떡을 구하는 저 수많은 무리를 먹여라, 그래서 당신이 드러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네 자신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이때만 이렇게 시험한 게 아닌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허기져 돌아가는 것을, 지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체면 먹으실 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왕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피했어요. 이 왕삼을 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똑같은 시험을 군중을 통해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주라, 당신이 메시아인 게 틀림없다, 메시아가 온들 이보다 더 기적을 행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세우심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뛰어내리라, 받쳐줄 거다. 그리고 성경까지 인용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이 구절 딱 빼놓고, 원래 원문에서는, 원래 그 시편 91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피난처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 이 뜻인데 그 말을 딱 빼놓음으로써 뛰어내리면 받쳐줄 것처럼 말을 왜곡시킨 거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와 목적
의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맥을 벗어나서 하죠. 이번에 본 것처럼 신천지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짜맞추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근데 그 배후의 가치관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뛰어내려라. 받쳐줄 거 아니냐? 네 능력 과시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야지. 과시해라. 그리고 자기 능력 드러내야 과시하게 사람이 시험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록됐을 때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거절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여기서만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초막절이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자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도록 왔으면 형님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서 능력 몇 개 행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보고 와 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탄이 시험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직접 시험할 뿐만 아니라 군중들을 통해 시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형제들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하면 똑같이 예수님 과감하게 거절하셨죠. 세 번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주겠다. 이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셋 다 한편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는 실제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궤계를 파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치관의 문제가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나서 주님을 추구하는 데 자라나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여 그토록 애통하며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 대로 삶을 조종하고 그 길에 서서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알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난 이 참된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날지 몰라도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눈은 철저하게 어두워져서 사탄은 온 천하를 꾀는 자여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로서 거짓말에 능수능란한데 거기에 속아 그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생명의 역사, 살아계신 역사가 거치는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 뜻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로 빠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을 살펴보면서 가치관의 전쟁이다. 정말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깨어있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되 하나님 아는 것이 알아나야 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 자라나시고 정말 이렇게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성숙해져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